할까요? 아, 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오랜만입니다. 네, 세상에 이렇게 모시기 힘들 줄이야. 우리 동네 산부인과 거의 최다 출연자 탑3 안에 드시는 제가요? 네, 김태훈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이제 많이 나오시고 단독으로도 많이 나오시고 콜라보도 하고 막 그랬었어. 그때 콜라보 영상 대박이었나. 그렇지. 바쁘셔서 모시기 힘든 우리 김슬기 교수님, 분당 서울대병원의 김슬기 선생님을 오늘 다시 모셔보았습니다. 채널 오픈하고 난 뒤에 거의 초창기에 만들었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아직까지도 그 영상에 댓글도 많이 달리고 저희가 어떤 영상을 올려도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부터 치료까지 선생님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인 주제가 나왔을 때 1번 질문이 definition, 정의입니다. definition.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어떤 것인가요? 증후군이 붙는다는 것은 뭔가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좀 있어서 환자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질병군으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이제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제 크게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해당될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리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1년에 8번 미만으로 이제 생리가 적은 경우, 희발월경이라고 하고, 무월경이나 희발월경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수치가 높아서 탈모라든지 몸에 털이 많이 난다든지 여드름이 난다든지 이런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이 있거나 혈액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이 상승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서 난소에 평균보다 더 많은 수의 난포를 가지고 있을 때 다낭성 난소라고 부르고,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일단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드름, 털, 탈모 이렇게 세 개 말씀하셨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객관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실은 뭐 사람마다도 다르고 인종마다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있고 아홉 가지 신체 부위에 뭐 털이 얼마나 있는지 에 따라서 이제 다모증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 기준 점수 같은 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8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아시아 여성이나 한국 여성들은 그런 정도가 좀 다모증 정도가 낮기 때문에 6점 정도로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4점이나 3점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환자들이 다낭성 난소에 되게 잘 꽂히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초음파로 눈에 딱 보이니까 초음파가 갖는 의미 있을까요? 진단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의미는 있는데 뭐 해석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초음파에서 이제 난포 수가 많은 거는 사실은 적은 거보다는 이제 오히려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초음파에서 그냥 다낭성 난소 소견만 보이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난소에 난포가 많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런 소견만 보이는 경우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뭐 무월경이나 뭐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이랑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초음파에서만 단독으로 그런 소견이 보이는 거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이제 그런 난포의 수는 저절로 이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음파에서 그런 다낭성 난소 소견은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30대에서 뭐 40대 가면서 다낭성 난소 소견들은 대부분이 좋아집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그러면 왜 생기는 질환인가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원인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부분이 많고 치료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많고 뭐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선생님 왜 맨날 어렵다고 하세요? 자궁내막증도 컴편집을 제가 하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모릅니다. 여기서 계속 내가 잘라.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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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오늘도 계속 어렵다고 하시네요. 어렵잖아요. 어렵긴 하지. 어려운데 아니 환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허무할 것 같아서, 왜냐면 왔는데 원인 몰라요, 뭐 치료 못해요, 뭐 다 이런 거니까 왜 맨날 모르지 우리는. 죄송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뭔가 딱 명확하게 치료를 해주고 딱 바로 교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이제 가장 답답한데요. 사실 원인은 아직까지 잘 모르긴 하지만 점점 이제 연구를 하고 밝혀지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뭐 인슐린이 난소에서 그런 남성 호르몬의 생성이라든지 분비를 이제 자극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과다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전이 되겠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서로 이제 물고 물리면서 서로 악화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다낭성 남수 증군 환자들이 원래 대사증후군도 잘 생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가장 큰 원인이고 가장 주된 그런 기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 최신 직연. 원래 비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비만하신 분들 중에서 뭐 체중 변화에 따른 무월경도 되게 흔히 오고 하는데 그러면 비만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 중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서로 영향을 이제 주기는 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상태에서 비만하지 않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비만한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체의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될 수가 있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의 위험이 훨씬 더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마른 다낭성 난소 증후군 비율이 꽤 높지 않나요? 비만의 그런 유병률 자체가 외국에 비해서는 이제 현저히 낮기 때문에 비만의 이제 기준 자체도 좀 다르게 잡아야 되고 BMI를 외국에서는 뭐 30을 기준으로 비만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외국에 비해서는 이제 비만 여성 자체의 유병률이 낮은 편이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 중에서도 비만 여성이 외국보다는 훨씬 더 적은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외국처럼 체중이 뭐 거의 뭐 100kg 정도 된다든지 이런 비만이 이제 심한 여성분들도 꽤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유전이 되나요? 원인 중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중요하고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는 했지만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유전적인 요소가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전자가 관련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는 그런 인슐린의 대사라든지 이런 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 아니면 남성 호르몬의 대사라든지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이제 대사하는 이런 거에 관련되는 유전자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100여 가지 이상의 그런 유전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딱 진단이 됐을 때 여성들한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지 임신을 원하는 사람은 또 다를 것 같고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또 다를 것 같은데 단기로 보면 이제 가임기 여성에서는 20대, 30대 때는 이제 임신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 그래서 뭐 꼭 난임이거나 임신이 잘 안 되는 건 아닌데 기준 자체에 이제 무월경이나 휘발월경이 있는데 그건 이제 배란이 잘 안 된다는 의미이고 배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도 맞추기 어렵고 1년에 그런 임신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난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한데 난포나 난자 자체는 많기 때문에 뭐 배란 유도제를 이제 복용을 한다든지 하면 뭐 많은 경우에서 60에서 70% 정도는 배란이 잘 되기 때문에 뭐 배란 유도제 복용만으로도 임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뭐 체외 수정 시술,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한다고 해도 이제 난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 시술해서 채취할 수 있는 난자 수가 많아서 그만큼 이제 임신 성공률도 다른 이제 원인으로 인한 난임보다는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대사증후군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대사증후군은 이제 뭐 비만이나 고지혈증,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 걸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면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한 3배 정도 높게 되고 자궁내막암의 위험은 3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높은 위험도를 가지는 게 이제 당뇨고요. 당뇨는 5배에서 7배 정도 위험도가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이제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용적으로 미어드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탈모라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구피임제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면 다모증이나 탈모 이런 것들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줄 수 있는 피임약 종류는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건 프로게스틴 종류 중에서 이제 드로스피레논이 포함되어 있는 야즈를 가장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야즈 같은 경우는 28알, 24알의 호르몬하고 4알의 공갈약. 이게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워낙에 요새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이제 어머니들 자녀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관심 많으시다 보니까 초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경 굉장히 불규칙하고 뭐 1년에 8번
미만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되게 네.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면은 청소년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하는 기준이 성인하고 똑같을까요? 제 외래에도 뭐 만 13세, 14세, 15세 뭐 이렇게 중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엄마랑 같이 해서 이제 많이 오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라고 이제 그쵸. 듣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기에 진단을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기준이 약간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이제 첫 번째 아까 진단 기준이 이제 무월경이나 희발월경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소년기에는 초경 후에 뭐 2-3년 동안은 사실은 이제 무배란 기간이 더 많거든요. 2-3년 정도는 무배란이나 희발월경을 진단하기가 어렵고 아직은 이제 호르몬이 성숙해가는 중이기 때문에 2-3년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이제 좀 진단하는데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음파 검사하는 게 이제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질 초음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문 초음파도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복부 초음파로 이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복부 초음파로 하면 이제 진단 기준에 이제 명확하게 되지가 않는 거라서 주의를 해야 되고 청소년기 자체에는 어쨌든 다낭성 난소 소견을 보이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그쵸. 많아서 어리니까 정상적으로도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 후에 적어도 한 8년 정도 지나서 다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서 그때까지도 다낭성 난소 소견이 있는지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환자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 청소년기 그렇다 치고 나는 출산을 다 한 예를 들어서 40대 정도 되는데 피임약을 안 먹으면 절대 출혈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늘 저한테 하는 질문은 언제까지 그럼 나 이거 먹어야 되냐. 결국에 저희가 설명하는 거는 이게 규칙적인 출혈 유도가 안 되면 자궁 내막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해야 돼요 하는데 언제까지 과연? 정상적인 월경 패턴이 돌아올 때까지 먹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폐경 될 때까지 불규칙한 여자다. 먹어야죠. 어떤 걸 위해서요? 내막암. 첫 번째는 뭐 환자가 뭐 그 생리가 너무 불규칙한 게 뭐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중요한 거는 무월경인 기간이 이제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자궁 내막에 이제 탈락을 유도를 시켜줘야 나중에 자궁 내막 암의 그런 위험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뭐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무월경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약을 복용하고 관리를 이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피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로게스테론만 들어있는 제제를 뭐 주기적으로 복용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거는 그러면 평생 가느냐,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뭐 좋아지긴 하냐, 뭐 이런 거 이제 말씀도 많이 하고 출산하거나 분만하고 나서 이제 좋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난포의 수가 줄어들고 난소의 그런 부피나 용적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난소에서 분비하는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소하게 되고 전반적인 그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들이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에서 40대 뭐 이렇게 지날수록 호전이 되고 30대 때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제 많이 높았는데 40대 때 재보면 정상으로 이제 범위 내로 나아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조금 호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하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시간이 기다리는 게 너무 막 힘들잖아요. 그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뭔가 인터벤션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 난소가 난포가 너무 많다. 그럼 난소를 그 좀 지져주면 좋아진다고도 원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요? 하는 거. 아 저는 그거 할 때 봤죠. 예를 포장 하다가. 김에. 하는 김에 해주는 거. 저는 전공의 때 본 적 있는데 그냥 그것만을 목적으로 네. 근데 그게 약간 트렌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저희 때 교과서에 그거는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술을 하는 김에 하긴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난소를 일부를 뭐 절제하거나 아니면 자른 거 웨치 리섹션을 이제 하거나 아니면 웨치는 본적 웨치 리섹션 예전에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난소에 이제 구멍을 내준다든지 네. 지진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뭐 많이 하지는 않고 너무 심하거나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교정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다른 수술을 하면서 이제 고려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걸 위해서 이제 개복 수술도 하고 막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뭐 단일공으로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런 효과가 없는 경우들도 한 30% 정도에서는 뭐 효과가 없었다 뭐 이런 보고들도 그럼 70%는 효과가 있나 봐요. 있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약물로 대부분 이제 조절을 하니까 그런 수술적 치료는 사실은 거의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방법도 예전에 많이 했고 뭐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난소에 그런 이제 자른다든지 구멍을 낸다든지 지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난소의 기능을 이제 낮출 맞아.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개념이 최근에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 그런 수술적 치료를 또 이제 더 안 하게 되고 거의 없습니다. 필터 없어? 바지를 좀 안 좋게 할 수 없나? 아 저희 필터 나중에 넣어요. 필터 다 넣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원하시면 선생님만 넣을 수 있어요. 저희를 이렇게 뭉개지게 만들 정도로 사이드에 있는 사람 뭉개지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라이브 뷰 봤더니 사람들이 선생님 힘들어요. 나한테도 피곤해요? 맨날 그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필터를 엄청 신경 써주시니까 나 피곤한데? 나 그래서 나 지금 컨디션 최상인데 아 선생님 너무 뒤로 빠지신 거 아니야? 얼굴도 가뜩이나 아니, 작은데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워 저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가까이 놓은 거야 아 진짜 너무해 이만큼 띄웠어 지금 제가 앞에 나가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나도 앞에 나왔는데 되게 이상하잖아 내가 다 알면서 속는다 짜증나